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6월 15일 토요일부터 6월 19일 수요일까지의 오시디세이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 줄의 판매 품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오시디세이션은 깃발 내리기 맵에서 진행되며 무결점 완료 시 소환자 자동소총 숙련자 버전을 드랍합니다. 암상인은 항상 탑에 있으니 이젠 행성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 줄은 석궁 촉매제와 불쾌한 주술 촉매제를 판매하며 헌터는 행운의 라즈베리, 타이탄은 숨겨둔 빛의 심장, 워록은 내자락의 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라즈베리와 숨겨둔 빛의 심장은 꽤 능력치가 좋은 편입니다.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경이 무기는 매달 진홍빛 자국, 보레알레스, 달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은 PVP에서 쓸만한 구성이니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 중인 전설 무기 중에 추천할 만한 무기는 없습니다. 품목을 보고 판단하여 구매하세요. 다음은 방어구 판매 품목입니다. 워록은 8 방어구가 생존력, 회복력, 귀지 합이 43으로 초보형입니다. 가슴 방어구가 회복, 귀지, 지능의 합이 43으로 초보형입니다. 머리 방어구가 생존, 회복, 지능의 합이 44로 초보형입니다. 타이탄은 추천할 만한 방어구가 없으며 헌터는 8 방어구가 생존, 귀지, 지능의 합이 51로 좋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주 오시리세이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의 위치와 품목들을 확인해 보았으며 장비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